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 1열 그리고 후속 모니터 그리고 스피커는 자체 스피커로 볼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1열, 2열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라인 매트 그리고 후석에는 3D 매트 끝. 이미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 설명할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창한 5월의 봄날입니다. 며칠 비 소식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맑은 하늘 그리고 그 햇볕에 이렇게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는 싱그러운 5월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5월의 토요일 이렇게 쾌창한 날씨 속에서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역시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주분한테 인도가 되는 날입니다. 자, 외장 쪽을 설명드리다시피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비교 환영하고요.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Z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은 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하이루프 디자인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후석 쪽도 디자인 비춰볼 건데요. 아트원에서 늘 자랑 설명하듯이 후석에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과연 이 차량은 어떤 작업, GV054인데요. 아직까지 동일한 금액의 동일한 작업은 없었습니다. 즉, 사용자의 용도는 모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용도 그리고 취향 존중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장차의 특징입니다. 기아 순정에 없는 컬러, 실내 컬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옵션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입니다. 더불어 요즘에 7인승 리무진도 인기가 많은데요. 사업자, 즉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있다면은 9인승부터는 업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사업자 경비 처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7인승보다. 그래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9인승으로 구입을 하시고,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그리고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취향 존중, 당연히 실내 색상도 선택을 못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옳지 않다 사료가 됩니다. 1열 비추고 있는데요.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기아 순정에 없는 보조 모니터, 에어팩이 작동 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조석에서 심심치 않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시트 쪽 비춰보는데요.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컬러에 동일한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시트 순정 색상에 맞췄고 기능을 중시한다. 30mm 이상의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베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할 수 있는 순정 시트보다 쿠션감이 있고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본 차량 1열 이렇게 리무진 시트 했고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가 아닌 모노륨, 그리고 그 외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라인 매트 컬러도 다양한데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기아에서 나오는 순정 매트는 글쎄요, 그냥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열, 2열 같이 비춰볼 건데요. 역시 2열에도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승차자도 쿠션감, 그리고 약간 허리를 잡아주는, 그리고 편안한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구조. 자, 바닥 쪽은 모노륨 베이스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층은 지지만 이렇게 라인 매트를 깔아주니까 나름 커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풀옵션 컴포트 옵션에 있는 전동
시트 버튼도 보고 계시고요. 측면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늘 자랑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즉 햇볕,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확실히 지켜주며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요, 늘 보시다시피 아트원만의 특별한 디자인,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29인치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는 웰컴동 도어를 개폐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에 있는 순정 실내등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조명 비추고 있죠. 앰비언트 조명이 컬러 및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에어덕트 시스템. 즉, 이렇게 보이는 곳은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뒤쪽에는 특별한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확산형 팰리세이드 부품도 사용했습니다. 자, 천정 쪽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3열 살짝 비춰볼 건데요. 1열, 2열, 3열 모두 새들 브라운 컬러로 한 번 더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즉, 나파 가죽으로, 역시 디자인도 컬팅 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순정 상태, 그리고 시트는 그대로 9인승을 유지했다. 시트가 9인승을 유지를 하면은 구조 변경이라든가 버스 전용도로라든가 검사시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고 후속 쪽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 쪽 이렇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갈까요? 위쪽부터 갈까요? 자, 아래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D 매트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이물질 등이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보고 있고요. 3D 매트 안쪽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3D 매트 안쪽에는 9인승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고요. 1열, 2열, 3열 이렇게 독립 시트 구조, 그리고 후석에는 9인승에 있는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3D 매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시트 쪽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죠. 자,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현재 시동이 오프된 상태입니다. 시동이 오프된 상태에서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20A 인산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후석에서 유튜브 영상 자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조수석에 12.5인치도 구동을 같이 합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5시간 정도를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불어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기능 등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큰 작업 없고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 그리고 9인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소비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튜닝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신동 유성구 국제과학 1호에 신사옥 오픈했고요. 하이루프 제조 세팅을 해서 기아에서 차만 주면은 빨리 보다 빠르고 완벽한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제작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